근데 갈 길이 멀다고 했잖아요. 네? 1km, 100km. 진짜 멀어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 어떤 숙제가 있냐면, 갈 길이 먼데,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다 바꿔놓을 수 있어. 응? 아주 쉽게, 충분히. 근데 1대1로 하면 비싸고, 시간 너무 많이 걸려, 다 하려면. 한 자리에 불러놓고 그냥 짱, 한 방에 조져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성숙은 되고 빨리 발달하겠지만, 여기서 또 너무 빨리 그렇게, 갭차가 안 나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게 아니고, 억지로 주입을 해서 진짜 바로 그냥 남들이 10년, 20년, 30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안 노하우를, 한꺼번에 노하우를 전달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스스로 노하우를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줘 버리면, 그 갭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경력자들하고. 30년, 40년 했다고 노하우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노하우를 알게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해 버리고 제가 다 가르쳐 줘 버리면, 그것도 거기에 대한 이렇게 존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력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요. 너무 쉽게 가르쳐 주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 같이 했습니다. 남들 못 가르쳐서 난린데, 해바라도 못 하는데, 우리는, 저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노고에 하루만에 이 사람을 전문가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오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네. 도시 모르는 사람도 훈련사 이런 거, 지금 훈련사도 알면서 일하고, 훈련사들도 지 얼마나 잘한다고. 이런 사람 있을 건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적당히 진한 맛으로. 숨김없이. 아니요. 어?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는, 이야기하면 분명히 욕 들을 거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보세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욕 들을 만큼 차이가 너무 나요, 솔직히 말하면. 멍멍이 삼촌하고. 누구하고요? 일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꾸 방송에서 일부라는 말을 쓰라고 하니까 경찰이, 형사님들이 자꾸 막 그런 걸로 그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부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차이로 보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까? 하늘에서 저기 수중 지하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지하요. 지하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욕을 너무 들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한 거예요? 네. 어디 지하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대리님이 너무 잘했어요. 베리님하고 같이 핸들링 하시는 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 팀을 빼고 보면, 하나의 팀으로 엮을게요. 그 팀을 보고 빼고 나면, 나머지 98%? 98% 되겠죠? 네. 그 수준이 어땠어요? 그냥 길게 말해도 되고, 짧게 말해도 되고. 별로. 별로, 그죠? 이 3시간의 거리를,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사실 쇼크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착하자마자 이거 보려고 3시간의 거리 넘는 거리 왔단 말이야. 야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저도 싸가지 없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전라면 지금 존나 착한 척 하잖아요. 지금 존나 착한 척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이거 보려고 내가 5시간 왔단 말이야. 부산에서 진주까지 2시간, 진주에서 여기까지 3시간. 패티캠도 없어. 걔 갈릭도, 전라면 매너도, 걔 다루는 것도, 이거 뭐, 씨. 옛날보다 많이 좋아요. 솔직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요. 근데, 옛날보다 좋지만. 다음 안 될까지. 아, 또 이러면 또, 씨. 내 보여주지도 않고 있잖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우리 식구들 말고. 사실 이렇게 말해도, 나도 사실은,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의제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장에서 방송 끝이면 막 다 멘트 다 날려도 저 에티켓을 지켜, 배티켓을 지켜요. 안 들리게. 우리끼리 살짝 이해한데 알고 보고 다 듣고 있어, 주변에 와가지고. 해설로 내보낼 수는 없지만, 영상을 틀어놓고 내보낼 수는 없지만, 왜?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다 알아듣잖아요. 업이고. 예? 네? 그렇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듣고 있는데 견주들도 아무도 반박을 못 하잖아요. 핸들러들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 있다고요? 지하. 지하. 형하고 20년 살아봤죠? 네. 20년을 다 같이 산 건 아니고. 네. 그쵸. 저한테 엄청나게 혼났죠? 네.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은 1분을 봤는데 칭찬할 게 한 개 찾기가 힘들었죠. 네. 1분을 서쳐도. 네. 근데 잘못된 거는 어때요? 그 이외 59분이 다 잘못됐죠. 59초가. 네. 1분을 보면 59초가. 네, 59초. 그게 방법이 잘못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칭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팀 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프로팀 말고 다른 프로들은 사실은 진짜 잘못했어요. 다른 프로팀도 얼만큼? 59초 잘못했어요. 1분 중에. 근데 그게 실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아예 개에 대한 배려가 없고 개를 다룰 줄을 모르고 개를 뭐라고 해야 되지? 전혀 다룰 줄 모르고 배려가 없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핸들링의 기술이야. 개를 편하게 다룰 줄을 모르고 불편하게 만든다. 이거야 말하자면. 자꾸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로 생각할 수 있고 미인대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이 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대회 나와봤고 사람도 걔도 처음 나와봤대요. 그리고 룰도 몰라요. 룰조차도 모르는데 어? 잘한다. 배웠다는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 물론 프로 말고 우리 국장님 팀 말고 그냥 완전 프로들이고 제가 입댈 게 없는 프로고. 그러면 왜 잘하냐면 자연스럽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 걔도 자기 보행을 다 하면서 가더라고. 근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로 치면요 나 오토바이 탈 줄 몰라. 자전거 치면 나 자전거 탈 줄 몰라. 안 넘어지고 잘 가요. 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이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나 좀 배웠어. 티 존나 내는데 가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앞바퀴 들다 자빠지고 뒷바퀴 들다 자빠지고 돌리다 자빠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오토바이 자전거를 탈 줄을 모르는 게 오히려 수영으로 치면요 딱 수영 안 배웠는데 안 빠져 죽고 잘 가요. 이 자꾸 빠져 죽네. 어 살려두면 내려가고 살려두면 내려가고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하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다 갖추고 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빼고 네, 몇 명 빼고 몇 분 빼고요. 그리고 정말 좀 프로 패션만 하다고 걔도 많이 데리고 가네. 다른 분 계시잖아요. 제일 지적이 많죠, 사실은. 그죠? 네. 제가 지적하려고 본 게 아니고요. 1분! 찍으면서 1분 봤어. 근데, 아, 이거 진짜 수백 가지야. 와, 고쳐주고 싶은 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1시간 강의만 들으면 고쳐져요.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멋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걔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한 시간 설명하면 다 고쳐져요. 왜? 걔를 교육시키고 다뤄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걔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감이 더 안 되고 있고.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못한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산책시킬 때 가는 것보다 더 못한다는 거예요. 졸업쉼터가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맨날 심사를 받고 혼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여러 각도에서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장부도 그죠? 어릴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하는 것도 봐라. 이게 다른 사람도 하게 보게끔 해주고 내가 하는 것도 보게끔 해주고 직접도 하게끔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영상도 찍어서 영상도 보여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영상을 안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자기가 교육을 시키면 자기 영상은 안 본 것 같아. 아니면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걔가 그 행동 때문에 걔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